어디서 만드셨어요? 홍보물 제작은 쉽고 빠르게 오 프린트 미 무료 디자인까지 제공되니까 오 프린트 미 주문 즉시 제작해서 빠르니까 오 프린트 미 쉽고 빠른 홍보물 인쇄는 오 프린트 미 오 프린트 미 오 프린트 미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태주 역의 이하나 상준 역의 임주환입니다. 한국형 K장녀로 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며 자라온 의사 태주 K장남이자 톱스타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온 상준 난이도 최상의 케미인 대한민국의 장남과 장녀가 만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랑과 전쟁 이야기 삼남매가 용감하게가 9월 24일 토요일 첫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매일 밤 12시에 열리는 우리만의 스테이지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기다릴게 빨리 와 뽀뽀 89.1MHz KBS 쿨 FM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안전을 실천할 때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파트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에이, listen up. Do what you wanna do. Yeah. 어제 미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배우, 감독의 기분 좋은 수상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시상식이 끝나고 열린 애프터 파티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인물은요, 아주 격렬하고 열정적인 댄스를 선보인 일명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담긴 영상엔 수많은 좋아요와 이런 글이 달렸다고 해요. 오영수 찢었다. 멋진 안무나 근사한 동작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그 순간을 즐기는 모습은 주변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줍니다. 물론 무대를 찢는 것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즐겁게 최선을 다해보는 것, 그건 어렵지 않겠죠?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이민혁입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마르 파티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더 라디오 DJ B2B 이민혁입니다. 네, 저도 이게 뭔가 하고 노래 나가는 동안에 보여주셨는데 대박이네요. 그냥 멋지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힙함을 춤도 심지어 잘 추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오영수 배우님, 약간 좀 순간 바로 fall in love 해버렸습니다. 이게 드라마에서도 최애 캐릭터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을 텐데,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 6372님께서 와, 저 아까 영상 봤는데 너무 힙하셔요. 너무 멋있어요. 분위기를 즐기는 자, 그게 최고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데뷔하고 생활을 연예계 쪽에서 하면서 내가 자신 있는 것만 하고 싶었던 시절이 있어요. 잘 못하는 것들을 시키면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 흐름을 깨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뻔뻔하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제 모습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그 즐거움을 흐름에 맞게 올라탈 수 있다는 게, 분위기를 즐기는 자, 그게 최고다. 공감합니다. 자, K8491님, 참 멋져요. 인생은 끝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거죠. 예,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로디님, 근데 저는 오영수 배우님 대사나 이름을 들으면 람디 생각이 나요. 이게 그 제가 비키라 DJ가 발표가 되기 전에 그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를 했었죠. 그때 막 광고로도 이 깐부 할아버지 성대모사를 하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너무 부끄러운데 이게 사연으로도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되려나?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죽어까지 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깐부잖아. 여기 오랜만에 하니까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은 분위기를 망치지 마세요. 네,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람디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어플 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콕 잡아드리는 비키라만의 스페셜한 초대석, 원샷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김재환 씨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바로 매트리스예요. 행복은 잘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매일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손현재가 선택한 신혼 매트리스 5 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사장님, 홍보물 어디서 만드셨어요? 홍보물 제작은 쉽고 빠르게 오 프린트 미 무료 디자인까지 제공되니까 오 프린트 미 주문 즉시 제작해서 빠르니까 오 프린트 미 쉽고 빠른 홍보물 인쇄는 오 프린트 미 오 프린트 미 오 프린트 미 기능성 보관용기 TV 마이어 관리 제거 종반 참기
마치 보건 배달 음식 보건 용기 전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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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에서 버리는 식재료 없이 신선함이 오래오래 웰빙 키친 라이프 데미마요 신선 보관 함께 해 문서 양식 예스폼 문서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태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태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태 갈까? 신태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재훈입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금성 침대에 안착했어요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금성 침대에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빈 땅을 놀리고 있다니 지붕을 옥상을 놀리다니 빈 땅, 지붕, 옥상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으로 매달 고정 수익이 생기지 발전왕의 주소를 입력해봐 발전왕 키스터라디오 간식이 필요하세요? 한턱 쏠 일이 있으신가요? 기분은 여러분이 내세요 결제는 저 람디가 하겠습니다 람디페이 김지수님 람디 외국에 사는 언니네 부부가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서 당분간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근데 외국인 형부가 우리나라 분리수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만에 분리수거 박사가 됐어요. 글쎄 어제는 계란 껍질이랑 치킨뼈는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라고 언니를 가르치더라고요. 람디 뼛속까지 K사위인 우리 형부 칭찬 좀 해주실래요? 아주 맛있는 간식으로요. 야, 진짜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 분리수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일반 쓰레기인지 재활용이 되는지도 헷갈릴 때도 많고 라벨도 떼야 하고 분리도 해야 하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난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마스터하셨다니 우리 형부님 K사위로 인정해드립니다. 람디가 칭찬과 존경을 마음을 담은 맛있는 간식 바로 보내드릴게요. 순살 치킨 플러스 콜라 세트 람디페이 결제합니다 특별히 뼈 없는 순살로 보내드립니다 분리수거 걱정 말고 맛있게 드세요 Baby. You are. Just. Just. 거라 제발 좀 말해주는 문나 저런 너도 말해주는 문나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예쁘다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고 마냥 행복하면 돼 걱정 없이 부족한 점이 뭔지 찾기 없기 거울 대신 그냥 내 눈빛을 바라봐 거울 대신 내 등 위에 올라타봐봐 아무리 널 뜯어봐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네가 말하는 난 예쁜 부분이 어딘지 그게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난 지금처럼 맘맘맘맘맘맘 웃어주면 난난난난난 바랄 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아무 걱정 맘맘맘맘맘맘 너의 모든 게 다다다다 다 좋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이대로 about it.
마음 너와 아무 걱정하지 마 임마 100% 다 그대로 믿어도 돼 모든 걱정 100% 다 지워도 돼 아무리 널 뜯어봐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네가 말하는 난 예쁜 부분이 어딘지 그게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난 지금처럼 맘맘맘맘맘맘 웃어주면 난난난난난 바랄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아무 걱정 맘맘맘맘맘맘 너의 모든 게 다다다다 다 좋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이대로 오게 티도 티가 나 찾는 거지 원 눈부시게 빛나 빈틈이 없지 넌 내 눈에 얼마나 예쁜지 I want you 지금 이대로 you the only one 오게 티도 티가 나 찾는 거지 원 눈부시게 빛나 빈틈이 없지 넌 내 눈에 얼마나 예쁜지 I want you 지금 이대로 you're the only one 있어주면 난난난난난 바라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마 아무 걱정 맘맘맘맘맘마 너의 모든 게 다다다다 다 좋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마 갓세븐의 딱 좋아 듣고 왔습니다. 람디페이 오늘은 분리수거 박사 형부를 칭찬하고 싶다는 김지수님께 순살치킨 플러스 콜라 세트 람디페이로 결제해드렸습니다. 분리수거 네 저도 자취한 지 이제 7, 8, 9, 10, 11, 12 네 6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네, 우리 K4위 인정합니다. 멋지시네요. 임다영님, 우와 한국인도 어려워하는 분리수거를 마스터하셨다니 완전 K4위로 인정합니다. 이 정도면은 조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나도 거기에 더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신 거겠죠. 검색도 해보시고. 성다인님, 와 저는 맨날 엄마 이건 음쓰야 일쓰야 물어보는데 멋있으세요. 저도 이게 헷갈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로. K4573님, 적응력 만렙 K4위님 어디 가셔도 잘 사시겠어요. 네, 적응력도 좋고 이제 진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말 이렇게 사랑하니까 예, 더 그런 거 아닐까요? 소연이님, 선물로 받은 순살 세트 콜라랑 무 담아온 통은 분리수거 꼭꼭 합시다요. 네, 감사합니다. 람디페이, 저 람디가 여러분 대신 결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연에 맞는 맞춤 선물을 대신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KBS 쿨 FM, B2B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람디페이 코너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으로 말머리 람디페이 달아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슬기, 신비, 청아, 전소연의 와우 띵. 넌 지금 막 좀 깨어나 전 날개를 펼친 butterfly 어제 나를 위한 무대 밝아지는 조명 아래 oh, 날아오르네 터질 듯한 내 맘 따라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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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이 다 나를 따라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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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꿈꿔왔던 날 만나게 돼 one day 전에 없던 날 만들어줘 one day 내가 있는 어디라도 멋진 world
야 멋진 멋진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여기저기 이제 내 이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린 적금처럼 말해 영점이던 내 꿈에 노력이란 하나를 더 하고 그저 그냥 영화죠 생각은 이제 현실이 돼 영원해졌다고 야야 다 깜짝 놀랄 거야 워딩 그다 탄생한 것 나의 워딩 슬기, 신비, 청아, 전소연의 와우띵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B2B 키스더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스더라디오의 람디 B2B 민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김은유님, 시험이 3주밖에 남지 않아서 과학 공부하면서 비키라 듣고 있어요. 과학이 너무너무 싫지만 람디와 비키라 덕분에 딱 비키라는 시간 동안에는 집중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중간고사 잘 치고 꼭 감사 인사 드리러 오겠습니다. 집중이 되시나요? 비키라가 예, 그 집중에 도움이 된다면 참 저도 기쁘겠습니다만 이걸 들으면서 집중이 되실지 예, 응원할게요. 잘 하고 예, 좋은 결과로 다시 놀러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유 화이팅. 네, 그리고 4478님. 람디, 우리 아이가 고3이라 매일 이 시간 독서실 픽업을 다니고 있어요. 수능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화이팅 하자고 전해 주세요. 뒤에서 엄마 아빠가 응원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 4478님의 우리 또 자녀분 제일 힘든 시기를 또 보내고 있을 거예요. 살면서 맞닥뜨린 최초의 고난 수험생. 정말 저도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열정적으로 전폭적으로 무한 신뢰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송재윤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 20대 마지막 생일이에요. 남자친구랑 여의도 공원 산책하다가 KBS 라디오 앞에 왔는데 람디 너무 잘생기시고 얼굴도 조그맣고 흥도 많으시고 무엇보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마지막 20대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게 놀러 오셨다가 발견을 하신 것 같은데 칭찬을 정말 듬뿍 해주셔서 기분이 좋고 우리 재윤님 20대 마지막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Welcome to 30대. 예, 이제 시작이죠. 인생은 30부터죠. 저도 30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이리님. 람디, 저 어젯밤에 갑자기 배탈이 나서 두 번이나 깼어요. 속도 안 좋고 수면 부족 때문에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네요. 람디는 요즘 잘 자나요? 잘 자는데 오늘은 못 잤어요. 오늘은 제가 해외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밤새고 두 경기를 봤는데 두 경기가 응원하는 팀이 다 졌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 우리 사혜리님, 배탈이 나서 잠도 푹 못 자고 수면 부족도 요새 있다고 하시는데,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토리 분들은.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101의 Beautiful.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나는 또 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도 결국 추억으로 남겠죠. 다시 시작하는 게 이젠 두려운걸요. 이별을 만나 아플까봐.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시간이란 건 순간이란 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Yeah. Love them pain, love them pain. Yeah, let's learn from our mistakes. 우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beautiful pain. 시간은 슬프게 기다리지 않나요? 오늘도 결국 제가 되겠죠.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든걸요. 어김없이 끝이 날까봐.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시간이란 건 순간이란 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사랑이란 건 멈출 수 없다. 아픔은 반복돼, 반복돼. 이렇게 더 아픈데 또 찾아와. 사랑은 난 몰래 우린 누구 내가 바보가 돼. 무기력하게 누워 숨겼네. 오랫도록 기다렸다는 듯 아픈 사랑 앞에 물들어가 그대를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했었다. 그대는 부디 아프지 말고 아름다웠길 바란다. 사랑을 만나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어렸어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당연한 거라 그땐 생각했었어. 내게 남겨준 미소가 아직도 이 가슴 속에 남아있어. 솔직히 난 아직은 받는 사랑이 필요한 거 봐. 홀로 남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렵고 그래 그때가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래. Yeah. I miss you so much. 이제서야 느껴 우리 공간. Bye.
작은 바다처럼 넓은 창고라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헤매도 혼자 느끼는 외로움마저 유일한 너의 흔적이라고 억지로 눈 감은 채 견디고 있어 오늘도 I miss you so much 이제서야 느껴 우리 공간 So beautiful, beautiful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너니까 아프지 마, 울지 마 너야 나 노래가 들린다면 다시 돌아와 Oh 그리워, 그리워 거울 속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낯설어 두려워 네가 필요해 기차여 느끼는 내가 너무 싫어 Yeah 이렇게 너처럼 예쁜 꽃이라고 네 앞에 다시 서고 싶어 Yeah, 그 시절보다 더 멋진 모습을 하고 네 앞에 나타나고 싶어 Yeah, 익숙했던 시간들을 손끝으로 그려 돌지 않는 시계처럼 제자리에서 울어 환상이던 널 천사 같은 널 아름다운 널 맘껏 안아보고 싶어 꼭 다시 보고 싶어 Beautiful, beautiful 어디선가 울고 있진 않을까 떠나지마 가지마 사랑한다 거짓말 어떤 말이든 좋으니까 바보같이 아쉬움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KBS 키스더라디오 DJ 민혁 달콤한 목소리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 Kiss the radio. 2025님, 우리 제니 분위기 잡을 땐 가을 락커고요. 귀여운 짓 할 땐 세상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반전 매력 제니 많이 보여주세요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오늘 재환 씨의 다양한 매력 보여드릴게요. 비케라 원샷 초대석,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싱어송라이터, 컴백 때마다 레전드 앨범을 갱신하는 천재 강아지, 팬들이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해주는 프로 아이돌 김재환입니다. 어서오세요.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중이거든요. 네. 카메라 보면서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재환씨. 네. 과거에는 그래도 그 활동하면서 종종 마주쳤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지금은?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17년도, 네. 18년도 이 당시에는 그래도 종종 계속 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치듯이 인사드리고 음악방송국에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네. 앨범 나와가지고 또 활동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머리색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머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탈색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두피 건강과 맞바꾸는 등가교환이거든요. 네네. 네, 얻는 것이 있으려면 내줘야 돼요. 네. 저도 하도 머리를 전 괴롭혀가지고. 그러니까요. 제 두피 건강을 좀 내줬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네. 자꾸 동네 친구들이. 네. 너는 검정머리가 낫다, 검정머리가 낫다가 그러니까. 아, 열심히 했는데.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예쁜데요? 지금 색상이 되게 오묘한 빛깔이라서. 네. 예쁘게 빠진 그. 머리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예쁘게 빠진 빛깔. 예, 예, 예. 푸른 제주도빛 에메랄드 빛깔. 푸른 빛깔에. 예,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나가는 프로그램마다 컨셉을 다르게 하신다고요? 어떤 컨셉을요? 그러게요. 어떤 컨셉이죠? 저의 행동 컨셉인가? 비키라 컨셉은 뭔가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비키라 컨셉이요? 재원씨 모르시는군요. 약간 점잖은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오늘 점잖은 컨셉? 약간 지금 시각이, 시간이 10시 30분이니까. 심야 시간 느낌으로? 네, 심야 시간 느낌으로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톤을 한 톤 낮추겠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네, 점잖게 오늘 우리 재원 씨 컨셉에 맞게. 역시 배우. 근데 배우 다음 좀. 질문이 우리 재원 씨 에너지를 훅 올릴 방법이 있죠? 예, 어, 뭐죠? 네, 밖에 오픈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아, 예, 컴온!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큰 소리를 들으시면 옆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또 신고가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섬세해라.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네. 오늘 컨셉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작가님이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올렸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재환 씨와 함께 또 신나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네. 어, 실시간으로도 환영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네,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이수진님께서 흐어 아기 블루베리.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네. 네. 블루베리 색상에 살짝 물 빠진 블루베리. 그렇네요. 약간 느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민님께서 오늘 헬스 플러스 축구 얘기 다 할 것 같아요. 아 또 몸이 또 워낙 좋으시니까 제가 근데 이번에 네. 복근 공개를 한번 살짝 했어요. 선배처럼 크게는 못하고요. 오 어디서? 등이랑 앨범 안에. 앨범 안에. 살짝 했는데요. 네네. 아, 선배님 한번 꼭 뵙고 싶긴 했습니다. 뭐 운동 팁 같은 거. 네네. 맞아요. 거기 있습니다. 딱 지금 피신 여기인가요? 딱 아, 그 그러네요. 여기 좀 이너를 네. 안 입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고 뒤쪽에 제 등이 조금 자신 있어가지고. 오, 등. 오, 여기 여기. 복근과 등이 이제 한 페이지씩 있습니다. 이건가요, 이거? 예, 그 딱 두 개인데요. 너무 근데 좀 더 확 찍히시지. 아, 상 가장 윗부분만. 예. 아, 제가 사실 복근을 좀 많이 그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그려가지고 사이드까지는 조금 그리기 힘들어가지고 네, 너무 이게 선명한데요 복근이? 근데 네. 저한테는 요것도 약간 최대 노출이에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데뷔 이래로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벗는 거를 네네. 되게 부끄러워한 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도 네. 무대에서 나시티도 잘 못 입어요. 노출 있는 그런 의상을 부끄러워하시고 네 되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는 진짜 용기 많이 낸 겁니다. 큰 도전이었다. 예예. 예. 아, 근데 몸이 좋으셔가지고 원래 이게 한번 거울 보면서 예.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 받으면 네. 더 하게 되거든요. 아 어때요? 아 근데 사실 아직 그 정도 못 느껴가지고 열심히 PT 받고 계시고 그 통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돈만 나가고 있고요. 아 그 센터에 그냥 돈을 갖다 바치시고 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갈 시간이 없어서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네, 아 지금도 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취미가 없어서 이걸 취미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워낙 바쁘신데 또 네, 자 네. 계속해서 우리 재원 씨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재원 씨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사연을요? 네네 우리 7페이지 받으시면 아, 됩니다. 아, 예, 제가 여러분 잘 안 보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라디오 할 때 그냥 진짜 이야기하러 오거든요. 어, 선배님하고 진솔하게 네 진짜로 그냥 이야기로 오늘 그냥 해야죠. 저 김재환한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버거왕 치즈 와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박하고 재밌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빵빠레 먼저 올리겠습니다. 재원 씨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오! 밖에 윈드들 소리 질러. 네, 아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앨범 자랑 마음껏 해주시겠어요? 어 앨범이요. 네. 제가 작사 작곡 했고요. 네네. 4집 앨범도 제가 프로듀싱을 했는데 네. 이번 앨범도 텐조 작가님과 함께 프로듀싱을 하게 되었고요. 6곡 전부. 네네. 네네. 그리고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영혼이 다 들어간 곡입니다. 그 가사부터 해서 멜로디까지 방향에서 기타 한 대로 만든 곡인데 네. 정말 고민 많이 한 그런 앨범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지금 또 잠깐 말씀해주셨던 타이틀곡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살짝 공개가 됐던 곡이라면서요? 아 맞습니다. 그 쭈쭈빵빵이라는 그 유튜브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네. 있었는데요. 네. 제가 혼자서 캠핑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한 곡씩 만들어야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죠. 방송에서 실제로 방송하면서.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 제가 계속 방 안에서 기타 치면서 예, 예. 만들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네네. 만들어 놓고 네.
이제 가서 이제 더 정리를 했어요. 가사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지난 얘기니까. 네, 여튼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 세미신님께서 노래 처음에 공개할 때 제목 짓기 힘들다고 미정으로 했었는데 그 네. 시절 우리는으로 짓게 된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원래는 꿈의 틈에였어요. 꿈의 틈에. 네, 꿈의 틈에였는데. 그것도 제목 이쁜데요? 네. 그래서 라인 맞춰서 꿈의 틈에 할까 하다가. 네. 갑자기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 네. 시절 우리는 뭔가 네. 이 곡하고 곡의 후렴 부분하고 너무나 가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좀 아련한 느낌에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시절 우리는으로 했는데 주변에 네. 이제 곡을 쓰는 친구들이 너무나 좋은 말을 해준 게 야, 너 제 자, 그 제목을 잘 지었다. 제목 때문에 이 곡이 더 아련하게 들린다. 한 번 더 듣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게 만드는 예쁜 제목이고. 네, 그래서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만족. 네. 그 시절 우리는 이 노래 댄스 버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애초에 곡을 만들 때요. 네. 좀 베이스와 그 드럼의 색깔을 조금 힙 하게 좀 그런 사운드를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 디스토션의 그 기타 일렉 기타의 사운드를 접목시켜서 네. 약간 또 락적인 요소를 또 해보자 해서 아이돌적인 모습 춤도 출 수 있게 아이돌적인 모습과 그리고 밴드로만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해서 잘 나와서 음악 방송도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네, 한 주는 밴드로 가고 한 주는 이제 그냥 춤을 약간의 춤을 추면서 프로 아이돌의 느낌. 네, 프로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돌의 느낌을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오호. 해볼 생각입니다. 포인트 안무도 있나요? 포인트 안무가 네, 후렴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광활한 느낌의 그런 안무여서 넓게 써야 되는 안무여가지고. 네. 원래 챌린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부탁을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막 펼치고 막 들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내리고 막 하는 게 휴대폰 안에 다 못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아,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할 때 네, 너무 불편할 네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민폐다 하지 말자. 그래서 뺐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윈드들이 예, 예. 팬분들이 이제 그거 챌린지 걸고 예, 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신해서 연습해서 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은 재밌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제가 챌린지 있는 거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나중에 그럼 이렇게 하겠다. 공연 때 네. 팬분을 무대 위로 올려서 특급 이벤트다. 같이 찍는 거죠. 그거를 같이 찍고 그 팬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벤트로. 네네. 그러면은 진짜 더 특별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고 네. 그 포인트 안무를 혹시 네. 지금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만 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노래도 살짝만 틀어주시나요? 불러주시면 틀어주시나요? 아, 어떻게?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살짝 보여주세요. 예, 날까 가사를 갑자기 그게 아니라 지금 밴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춤이 잠깐만 네. 앉아서 하려니 상체만 하려니까 이거 안 잠깐만 좋아요. 기억이 안 나.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이러셨습니다. 이게 스텝이 있어서 그래요. 넓고 푸른 하늘 아래 사랑이 피었다. 수많은 꽃들 사이 넌 아름다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아프게 널 불러봐도 돌아갈 수 진짜... 없던 너에게 두 번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동작이 굉장히 큼직큼직하네요. 네, 챌린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돌고 막 옆으로 갔다가 때리고 막 약간 그러니까. 좀 격정적인 느낌도 들어갔다가 예,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 할 거 그랬나요? 아직 활동 기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걸로. 예, 오늘 예. 또 모니터 해 보시면서 팬분들의 반응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의 키 컬러가 블루입니다. 네네. 처음에 왜 블루를 떠올리시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앨범을 만들 때 파란색 꽃 제 생각을 했었어요. 파란색 꽃. 그게 왜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가수가 되고 나서 가수가 되기 전에는 가수가 되기 위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네. 허전함이 없었거든요. 그 꿈만 보고 달려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수가 되고 나니까
네. 그 다음 목표가 비어 있더라고요, 계속. 오히려 뭔가 공허하게. 네. 네. 그래서 이 공허함 뭘까? 이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 네. 하는 그 마음을 약간 파란색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네네. 그 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물들어가는 파란색 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안에 앨범 안에서도 보시면은 네. 점점 색이 진해져요. 아, 점점 물들어가는구나. 옷 색상들도. 네, 그 의상도 그렇고. 네네. 아예 하얀색으로 시작했다가 그렇네. 점점 진해져서 마지막에 정말 오. 화려해지고 그리고 노출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갑자기 해버리고. 네. 그리고 그 시절 우리는 또 약간 또 우리가 파란색 생각하면 좀 쓸쓸하고 차가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네네. 또 그런 또 아련한 아름다운 색상이잖아요. 약간 또 슬픔과 우울함 이런 것도 담겨 있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수록곡도 전부 자작곡이시기도 하고 네. 이 수록곡 얘기를 나누면서 제니의 블루 색상표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색상표를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현 씨 네. 있으시죠? 저도 들겠습니다. 네, 블루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앨범에 실려있는 곡들 각각 색상표에 비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봤어요. 네네. 하나씩 같이 들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답해줘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 노래가 20분 만에 만들었다는 썰이 있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냥 완전히 바로 필이 꽂혔네요. 이게 만들 때 대답해줘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네. 그냥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야. 예, 신기하게 저도 이렇게 금방 나오는 곡들이 대부분 띵곡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잠깐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데 네. 이 노래 어떤 색상이 어울리나요? 이 곡은요 컴플라워 블루로 선택했습니다. 컴플라워 블루. 네. 어떤 이유에서죠? 저는 이 곡이 네. 물 들어가는 과정 중에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컴플라워 블루를 선택했어요. 좋습니다. 네. 대답해 주는 컴플라워 블루.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삐뚤어질까요? 네. 이 노래는 어떻죠? 이건 스틸 블루를 선택했습니다. 스틸 블루. 네. 조금 더 진한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조금 더 물든 느낌. 네. 제가 이게 세 번째. 네, 세 번째예요. 물 들어가는 과정 중에 세 번째. 곡 소개도 같이 좀 곁들여 주셔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핸드폰 있는데. 아, 곡 소개. 조금 더 정확한 곡 소개를 통해서 제가 바로 빠르게.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재원 씨 색상표에 그냥 어떤 노래가 어느 블루인지만 체크를 해놓으셔가지고 네. 숙제하듯이. 사실 1번을 말씀드려도 돼요? 첫 번째.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좋죠, 좋죠. 1번이 파우더 블루. 파우더 블루. 러브 스트라이크. 러브 스트라이크가 1번이라고 합니다. 가장 밝네요. 이 곡이 연한. 러브 스트라이크. 너에게 반했다. 첫눈에 반한 그날의 한 장면. 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파우더 블루 제일 연한 걸 선택을 했고. 네, 이 노래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답해줘가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했고 이게 이제 오래도록 아껴온 마음을 용기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러브 스트라이크를 꽂혔으니까 이제 고백을 그쵸?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삐뚤어질까 세 번째로. 마음 안 받아주니까 삐뚤어지는 건가요? 모든 게 이제 서툰 연애 초반에 네. 상대방에게 건네는 조심스러운 위로. 아. 네, 오늘 나 삐뚤어져볼래? 좋다. 너 지금 너 회사 다니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삐뚤어지고 싶다. 나랑 오늘 삐뚤어지자. 오. 내가 위로가 될게. 네. 약간 좀 제 취향 저격이에요. 괜찮죠? 삐뚤어져 볼래? 약간 좀 심쿵인데.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아시스는 어떤 곡이에요? 지금 딱 순서가 너무 좋습니다. 오호. 딱 네 번째였는데. 네 번째. 로얄 블루입니다. 로얄 블루. 네. 그러네요. 더 진해졌습니다. 더 물들었어요. 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이 이제 너무 깊어져가지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사랑이 절정인 거죠. 난 나를 너에게 던져. 이렇게 돼버렸어. 돌이킬 수 없어 이제.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너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 네. 아, 좋습니다. 다음이 이제 아까 처음
물들음의 이제 1단계라고 하셨던 네네. 러브 스트라이크죠? 맞습니다. 지금 노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파우더 블루를 선택했어요. 제일 연한 색깔. 지금 재환 씨 머리 색상이 네. 약간 파우더 블루에서 네. 콩플라워 블루 사이의 느낌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이거를 빨리 색을 더 빼서 파우더 블루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가장 순수한 느낌으로. 네. 그게 좋아요. 왜요? 그냥 그게 그게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좀 더 밝게 물이 빠진 느낌이. 예, 예. 예, 물 빠지는 느낌도 진짜 예뻐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수록곡입니다. 네. 굿바이 모닝. 아, 딱 좋습니다. 슬레이트 블루. 입니다. 슬레이트 블루. 아, 네. 가장 좀 바다 색깔이네요. 가장. 네. 어느덧 서로에게 설렘보다는 또 안정감을 느끼게 된 그런 약간 오래된. 사랑. 오래된 연애 뭐 그런 느낌 약간 좀 익숙함이 그쵸. 좀 많이 포함된 이 곡이 재밌어요. 보통 네네. 우리가 굿모닝이라고 하지 굿바이모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이게 제가 가사였을 때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걸 가끔 쓰는데 네. 이제 굿바이모닝 그 상대가 모닝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아 안녕 안녕 잘가 내일 우리 다시 만나 잘 자고 모닝아 모닝 뭔가 굉장히 로맨틱한 예, 예. 감성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굿바이 모닝 슬레이트 블루 색상 여러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니의 블루 색상표 재환씨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타이틀곡 안네 타이틀곡도 이제 저희들 본격적으로 아, 그래요? 할 건데 일단은 광고를 먼저 듣고 와서 알겠습니다. 이 타이틀곡 본격적으로 더 파헤쳐봐야 되니까요. 아 예. 아쉬웠어. 뭐가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아 예, 그쵸.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고를 우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건강이 필요할 땐 홍삼은 비티진. 비티진만의 ECS 효소공법으로 뛰어난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홍삼의 효과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고? 홍삼은 비티진. 똑똑하게 고른 비티진 홍삼 사포닌. 차원이 다른 비티진만의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부장,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 검진, 직원 선물, 출장, 장례 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 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제 나도 검색창에 이 제너드. 넌 내게 반했어. QEM 은스 들고 엘베 탈리럽지. 넌 내게 반했어. QEM 조용하고 깨끗하지. 넌 내게 반했어. 큐리엔 친환경 미생물이 샥샥샥. 넌 내게 반했어. 음식 처리엔 휴리엔.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요즘 덕질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떡매 모집 폰 케이스 굿즈 다 있어. Yeah.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프레스. 상처는 언젠가 아문다. 하지만 흉터는 언제까지나 남는다. 그래서 저 양미경은 흉터 치료제 벤트락스겔을 추천합니다. 상처 치료와 흉터 치료는 다르니까 잊지 마세요. 밴드 떼고 나면 벤트락스겔. 태극제약.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에싸 소파는 누가 좋아할까요? 처음 보면 눈이 좋아하고 만져보면 피부가 좋아하고 앉아보면 온몸이 좋아하죠. 에브리 바디 좋아하는 에싸 소파의 레벨. 올라오세요. 에싸 레벨로. 에싸. 주택담보전세대출 다다다다다담 빅대출 비교하고 맞춤대출 찾고 신청까지 해. 예! 다다다다다다 담비. 담보대출 전세대출 사업자대출 비교도 다 다다다다다다 담비. 지나친 대출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육성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투비가 자랑하는 키스 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엔 다 비키라.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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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김재환 씨와 함께 합니다. 재환 씨, 네. 아까 이제 나누지 못했던 타이틀곡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네. 그 시절 우리는 어떤 색상이죠? 그 시절 우리는 블루입니다. 블루? 네. 그 시절 블루. 말 그대로. 네, 저희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곡에서 다섯 번째 곡까지 설명드린 그 스토리에서 네. 스토리를 정말 떠올리면서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그 이별 후의 미련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노래 김재환 씨의 그 시절 우리는 노래 듣고요. 저희는 11시에 만날게요. 수많은 꽃들 사이 넌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 아프게 날 불러봐도 돌아갈 수 없다 너에게 두 번 다시 달콤한 숨소리 널 만나 웃음 말았던 계절 한숨에 떠올리다 지난 길에 두고 온 새벽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어 사실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혹시 기억하고 있니 반짝이던 너와 나의 미소 잠시 꿈속에서 만날 때면 다시 한번 영원이란 믿어 널고 차가워진 네 말투 더 이상 우린 특별할 수 없었고 침묵보다 더 큰 오해만 남아 텅 빈 이 공간 홀로 서 있어 너와 밤새워 나누고 싶어 정말 많이 네가 보고 싶어 혹시 기억하고 있다면 돌아와 항상 기다리고 있어 다시 한번 너를 만난다면 두 번 다시 널 잃을 수 없어 널고 푸른 하늘 아래 사랑이 피었다 수많은 꽃들 사이 넌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 아프게 널 불러봐도 돌아갈 수 없다 너에게 두 번 다시 안녕하세요. DJ 이현우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좋아하는 음료를 한 잔 가득히 따르시고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소파나 의자에 몸을 기대신 후에 살며시 라디오 볼륨을 높여보시죠. 매일 아침 9시 당신의 뮤직 테라피스트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안녕하세요.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윤결의 역의 지창욱 서현주 역의 최수영입니다. 행복을 꿈꿔본 적 없는 고장난 어른 아이 윤결애와 희망을 나눠주는 호스피스 병원 간호사 서현주 그리고 세상과 작별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는 팀 지니가 함께 그리는 힐링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매주 수목 밤 9시 5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본방 사수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1시에는 B2B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기대해줄게.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비키라의 DJ 이민혁이고요. 저기요, 누구시죠? 저는 가수 김재환입니다. 네, 그리고 비키라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원고를 안 보시네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10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매력이 있네. 네. 키스 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일 밤 열심 비키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랑 그냥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으셔서.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봐야겠네요. 저 있는지 그. 감사합니다. 매력이 진짜 무궁무진하시네요. 자, 재환 씨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정님께서 울 아기 재환이 집밥 요리 엄청 잘해요. 네. 밥 때만 되면 팬들한테 카레, 콩나물국, 오므라이스, 오리덮밥 만들었다면서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보여주는 천재만재 요리왕이에요. 얼마 전엔 한식 자격증에도 관심을 갖던데 도전해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요,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자취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나의 모습? 예. 막 청소를 제가 막 하고 못 봐요. 뭐 떨어져 있는 거를. 그리고 막 이불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환기시키고 각 잡고 막, 이불 막 하고 있고 막 청소기 들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요리를 한다고 집에다가 온갖 재료들을 다 사놓고 막 뭘 한다고 계속 막 양파를 막 까고 막 자르고 재료 손질을 하고 해서 막 오므라이스 그리고 뭐 덮밥 종류 네네 그리고 카레 그리고 콩나물국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자취 시작하면서 의욕 만점이 되면서 나도 해봐야지 하는 분들 있지만 성향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금방 지쳐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재원 씨는 그게 딱 맞는 성향인가 봐요. 지금 벌써 조금 지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요즘 설거지도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처음에 다 재밌죠. 네, 근데 식기세척기 작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놓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편한 게 최고죠. 넣어버리고 음식도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팬분들께 저희 뭐 이렇게 메신저 어플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얘기 많이 사진 보내고 했었는데 뭔가 이제 좀 쉬운 것들 미역국도 했었고 그런 걸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다면은 한식 자격증은 이제 조금 멀어진 건가요? 근데 재밌긴 재밌어요. 이게 뭔가 그걸 봤어요. 칼질을 하는데 그 미리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시험 볼 때 미리수가 칼질 미리수. 근데 그거를 왜 해야 하냐 하니까 그 미리수로다가도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고. 식감도 달라질 수 있고 맛도 달라지고. 근데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기 좋은 떡에도 먹기 좋다고. 와, 그렇게 예쁘게 해놓으니까 너무 더 맛있고 보람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한식 자격증을 획득하시게 되신다면 저 한번 밥 해주세요. 예? 저는 근데 영광이죠. 저는 선배님께서 와주시면 진짜 너무 영광이죠. 자격증 있는 분의 요리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영광이죠. 제가 요리에 관심은 없는데 먹는 건 좋아하거든요. 저 손님 대접은 잘합니다. 보시면 가만히 있어. 오, 딱 그래요. 친구들 야, 아무것도 하지 말어. 움직이지 마. 꼼짝 마. 가만히 있어. 섹시해. 너무 섹시해. 딱 그래 버려요. 그래 버려요.
좋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박연서님께서 공연 때 처음 공개한 구여우 개인기. 네. 진짜 실시간으로 보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네. 그 구여운 재환이를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김재환, 네. 구여우 보여줘. 아, 카메라 요건가요? 아까 정면 카메라 봐주시면 됩니다. 바뀌었군요. 1번에서 네. 2번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네. 이 사연이 굉장히 많이 도착했는데 네. 네. 한번 바로 보여주시나요?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구여우 귀엽다. 재환 씨, 그 혹시 별명 중에 여우가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우랑 뭐 이렇게 한 줄 알고 귀여워를 네. 제가 귀엽게. 이제.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하는 거예요. 아. 원래 이제 원작자는 따로 있습니다. 친구가 따로. 친구가 맨날 네. 술 취하면은 저한테 너 진짜 남자입니다. 네. 정말 구여우 이러냐고. 맨 처음은 아주 그냥 구여우. 축구 잘하는 친구인데. 네네. 자꾸 막 그래요. 귀엽다. 그거 제가 조금 디벨롭 시켜가지고 무대에서 구여우 했는데 네. 친구가 야, 그거 약간 귀요미 같잖아. 악센트가. 네, 그래서 구여우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 뭐 저작권 주장은 안 하시던가요, 친구분이? 근데 달라요. 아, 좀 다르다. 구여우 이 리듬하고 네. 구여우. 아. 근데 걔가 이거를 해서 이걸 하려니까 그랬네요. 그 친구한테 제가 밥을 사가지고 저작권료를 네.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밥 정도는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기적으로 친구가 좋아하실 것 같고요. 결제를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참 좋아하는 또 애교가 탄생했으니까. 예, 예. 네, 규희님, 이번 앨범에 오아시스라는 섹시한 곡이 있는데요. I don't know just what to do 부분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나중에 꼭 공연 세트에 넣어주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곡인데 이 부분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이 부분 정말 정말 약간 라틴의 그 섹시를 느낄 수 있는 음흠. 부분입니다. 네. I don't know just what to do. 이제 네 맘을 말해봐. Tell me what you wanna do. 그래, 그게 뭐든. Hey, come on. 아, 섹시.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마. 가만히 있어. 아, 섹시하다. 재현 씨, 그 공연할 때 샌리도 직접 정하죠? 샌리요? 네. 예, 함께 정합니다. 회사분들과 함께. 예, 예.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뭐 곡의 흐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네. 그게 있더라고요. 뭐 어떤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에 맞는 뭔가 샌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매 네. 공연마다. 네,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테마나 컨셉이 있으니까. 네, 보통. 네, 그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도 그러면 팬분들이 공연장에서 확인하실 네.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이번 주에 바로 보여드립니다. 야. 그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가기로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또 첫 공개 이 곡 섹시한 거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팬분들 알고 계셨던 사실인가요? 아까 이제 영상 통화를 네네. 하고 왔어요. 영상 팬미팅. 아, 네네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오피셜하게 또 이렇게 대형 네. 스포일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재환 씨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버거왕 치즈와퍼 세트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태.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태.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태 갈까? 신태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안녕하세요, 프랭크버거 전속 모델 김종국입니다. 신선한 야채가 듬뿍
프랭크니까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를 직접 구워서. 프랭크니까 주문 즉시 만들어야지. 프랭크니까 착한 가격 3,900원. 수제버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버거다운 버거 프랭크버거. 모두가 자연을 볼 때 프롬바이오는 자연 속의 숨은 힘을 찾아냅니다. 건강을 약속하는 좋은 원료의 힘, 바이오와 의학을 혁신하는 힘,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힘까지. 자연이 건강이 되는 기술, 프롬바이오. 여행 좀 다니는 사람들이 선택한 자동차는 바로 QM6. LPG 1회 충전으로 534km 주행,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충분하니까 어디든 가뿐하게 떠나보세요. 기다림은 짧게, 가까운 전시장에서 지금 바로 QM6를 만나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좋을 텐데. 천안에도 롯데캐슬이 온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당신 곁으로 찾아온 천안 최초의 롯데캐슬. 이제 천안이, 당신의 일상이 롯데캐슬로 빛납니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담 더 투정. 분양문의 1533-1515 롯데건설. 태우야, 촬영하느라 고생했어. 윤유선 선배님,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한동안 못 보면 좀 멀어지겠네. 섭섭한데요? 저희는 특별하게 연결된 사이잖아요.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모두의 마음이 이어집니다. 하나증권. 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매일 밤 10시에는 키스 더 라디오가 또 저리 딸 것 같아. 확 터질 것만 같아. 아니면 너무 섹시해.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원샷 초대석. 오늘은 앙둥이 김재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환 씨의 평소 생활은 어떤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알아보고 싶어서요. 재환 씨 몰래 스태프분들에게 TMI를 받아봤습니다. 이름하여 내 가수의 비하인드. 자, 지금부터 간단한 게임을 해볼게요. 우리 스태프들이라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제보를 했을 것 같다, 한번 맞춰볼 거예요. 기회는 딱 세 번이고요. 한 문제라도 틀리시면 벌칙 영상을 찍으셔야 되는데, 대신 한 문제라도 맞히면 네, 저희가 선물로 치킨을 드리겠습니다. 야, 스태프분들에게 TMI를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대요? 저희가 요새 좀 주로 밀고 있는 핵심 코너입니다. 재밌네요, 근데. 네, 재환 씨에 관련된 TMI를 색다르다. 매니저님 혹은 누군가에게 보내주셨을 텐데, 도전하시나요? 도전! 도전! 예. 벌칙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벌칙 뭐 그거 할까요? 그 몇 배속으로 추는 댄스. 오랜만에 제가 오랜만에 댄스 본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의 혼을 그러면 네, 아까 살짝 보여주셨는데 네, 두 배속 댄스 더 세 배속? 날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벌칙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배속은 사실상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속도니까 네, 일단 두 배속 해보고 네, 가능하다 싶으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벌칙이지만 더 올려보는 걸로. 네, 네, 한번 예측을 해보시겠습니까, 재환 씨? 어떤 질문이 왔을지요? 네, 네, 이제 그 재환 씨에 관련된 TMI를 적어주셨어요. 요새 어떠한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뭐 디테일하게 아실까요? 스태프분들께서. 근데 생각보다 네, 그 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TMI들을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솔직하게 또 네, 다 말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말하든지 네, 하는 편이어가지고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먹는다 뭐 그런 건가? 뭐 먹는 거는 뭐 먹고. 정확해요.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좋은 접근이에요. 네, 그리고 뭐 머리 스타일은 뭐 약간 가르마는 어디 쪽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예. 뭐 정답 외쳐 보시고 네, 세 번의 네, 기회가 있습니다. 정답을 외치고 네, 하나에 답이 하나예요. 답 지금 세 가지를 써 주셨어요. 세 가지요? 네. 하나 맞출게요, 일단. 네. 정답. 정답.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잘 안 먹는다. 잘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약간 건강식 위주로 먹는다. 약간 클린하게. 오, 이거 정답 같은데요? 호호! 한 번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써주신 부분은 무당과자에 빠졌다. 맞췄네! 네, 이게 당이 없는. 설탕이 들어간 걸 안 드신다고 네, 하셨는데 네, 과자를 먹더라도 이제 무당으로
저 완전 무당이에요 진짜. 이제 뭐 샐러드에 들어간 소스도 무당 뭐 이런 거 완전히 무당입니다 진짜. 아 진짜요? 네네 완전 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오류가 났었어요. 네네. 그 롯땡 제과에서 나온 네. 무당 설탕 제로 과자가 나왔어요. 설탕 제로 과자. 요새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잠깐만 설탕이 안 들어가 있네 해서 그걸 하루에 막 5개씩 네네. 먹었단 말이에요. 네.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설탕이 안 들어가지 이거 겉엔 다 밀가루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칼로리.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걸 안 먹기 시작했어요. 아, 그 약간 초코 과자 같은 느낌으로 또 무당 네, 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지금도 있죠. 아 지금도 있어요? 바로 주머니에 있죠. 아, 바로 요새 무당 위주로 식물성 단백질 7g 들어있는 거. 좋네. 식물성 단백질 좋죠. 식물성 지방도 좋고요. 설탕 대신에 에리스트리톨이 들어가요. 요거를 제가 선배님께 선물로 드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전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선물로 또 이렇게. 제가 먹어보고 맛이 괜찮다. 싶으면 저도 아마 이걸 계속 찾아 먹지 않을까. 좋습니다. 두 번째 TMI 한번 또 정답을 외쳐 보시겠어요? 일단 우리 재원 씨 치킨 획득하셨습니다. 네, 한 번에. 근데 이제 두 문제가 더 남아서 맞히셔야지 벌칙이 면제가 되고요. 한 문제라도 틀리시면은 벌칙. 근데 어차피 치킨 못 먹어요 한 달 동안. 활동해야 돼가지고 관리를 되게 엄격하게 하시는 끝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쿠폰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예상가는 답변이 있으신가요? 잠깐만 설탕 말고 저는 물 에비앙 아니면 안 먹거든요. 농담이에요. 아 이거 정답 아닌가요? 아니 농담이고 이거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안 웃겼어요. 죄송해요. 아닌데 나 진짜 다 잘 먹는데 물? 예. 이거 아닌데 기회 날렸다. 근데 아니야 이거는 무효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좀 비슷한 느낌의 TMI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뭐 또 먹는 거예요? 마시는 접근이 좋았어요. 마시는 접근? 네. 잠깐만 설탕 네. 저요? 저는요? 네. 커피를 못 마셔요. 커피를 못 마신다? 안 마셔요. 잠이 안 와서. 네네. 잠을 못 자서? 네, 정답. 정답. 카페인을 섭취를 안 한다. 카페인을 섭취를 안 한다? 예. 네. 왜요? 아쉽습니다. 왜죠? 좀 소름 돋았는데, 접근이 너무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오셔가지고, 정답 맞추실 줄 알았는데, 자, 원래는 커피를 안 마신다. 차나 주스류 위주로 먹었는데 요새는 커피도 종종 마신다. 아 그게 진짜 최근에 TMI구나 이게. 이게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들어왔군요. 저는 이 소통이 작가님과의 소통이 꽤 된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한 2주 텀은 된 줄 알고 그때 저를 얘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최근 거를 말씀을 드릴 거 정말 최근에는 그래도 마셨군요. 좀 마시고 잠을 잘 오더라고요. 피곤하다 보니까 좀 스케줄도 많고. 스케줄 많이 좀 괜찮을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이제 한 먹었었는데 잘 안 먹긴 하는데. 역시. 접근은 굉장히 또 완벽했는데 일단은 우리 재환 씨 벌칙 또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걸 맞혔으면은 뭐 선물을 또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그런 if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맞추셨으면 저희가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렸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어제 받으셨다고 합니다. TMI가 이거를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요. 똑똑하시네. 자 TMI가 하나가 또 있거든요. 이거 재미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긴 진짜 재밌네요. 근데 지금 한 번에 자꾸 접근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너무 재밌다. 힌트를 드리긴 했어도 자 마지막 TMI도 먹는 건가요? 먹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힌트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화 중에 좀 나왔던 관련 TMI예요. 우리 재환 씨와의 TMI. 네. 일주일에 뭐 한 세 번 이상 뭐 자주 축구를 하러 간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어플 우리 또 우리 윈드 여러분 어플 예. 예. 소통을 하시잖아요. 다 드렸습니다. 어플을 자주 한다. 소통을 자주 한다. 너무 심심하다. 너무 심심해한다. 너무 심심해서 오히려 내가 결제를 하고 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 정답 외치시고요. 정답. 정답.
버블을 너무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 어플을 너무 자주 한다. 너무 자주 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고맙다. 고맙다. 정답 아닙니다. 자, 고맙다 아니에요. 정답은요. 예, 예. 팬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서 앨범 나오기 전에 스포를 많이 한다. 아. 그래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네, 네. 전 직원이 항시 긴장하면서 확인한다. 아, 전 그게 너무 재밌어요. 직원분들께서 네네.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조마조마해주신 모습이 예. 너무 재밌어요. 제가 장난기가 또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예예. 예. 그래서 그런 쪽 즐기는 편이고,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스포를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연중에 그냥 나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진짜 많이 참는 겁니다. 아, 저 아직 앨범 다음 앨범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근질근질 하시군요 벌써. 저 그냥 나온 멜로디 바로 녹음해서 네. 보내고 싶어요 사실. 음성 메시지로. 네, 바로 작업실 앞에서 앉아서. 근데 그거 참습니다. 꼭 굉장한 걸 참으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한 걸 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저 이제 해주셔야 돼요 저희 식구 여러분들. 아, 인정해 주셔야 된다. 네, 저 진짜 많이 참습니다. 열심히 참고 있는 거를. 더욱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데. 저희 그 은광 씨보다 더한 분이 계셨네요 여기. 아니, 은광이면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은광 씨도 굉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시죠. 그냥 그 대놓고 스포를 하는 타입이어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스포라고 안 하고 그냥 유출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이에서는. 아, 재밌습니다. TMI 잘 만나봤는데 아까 잠깐 있던 사연 중에 재밌는 사연 하나 있었는데, 재현 씨 그러면은 콩국수 먹을 때도 설탕 안 드시나요? 넣어야 되는데요? 넣어야 되죠. 예, 예. 뭐 아니면 감자 먹을 때 찍어 먹을 때. 찍어야죠. 찍어야 되고. 그래서 네. 애초에 그렇게 그런 음식을 안 돼요 그냥. 아, 그냥 피하는 편. 아예 참는 뭐, 편. 예, 아예 뭐 관리를 할 때는 싹 다 피해 버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네. 그 한 달 동안 또 참아야 될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 예.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또 조금만 더 참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세미시님께서 네. 발라드, 댄스, 락 다 잘하는 김재환. 이번 타이틀 퍼포먼스 버전도 있는데 키스더 라디오에서 그 안무 꼭 보고 싶어요. 아, 예. 엔딩 요정, 엔딩 포즈도 같이 해주세요. 꺄, 넘나 기대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거를 저희가 초대석 손님들 오실 때마다 후렴구 릴스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노래 나갈 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까 살짝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아까보다. 이번에는 각 잡고 한번 가볼게요. 네,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재환의 신곡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넓고 푸른 하늘 아래 사랑이 피었다. 수많은 꽃들 사이 넌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 아프게 날 불러봐도 돌아갈 수 없다. 너에게 두 번 다시 숨소리 널 만나 웃음 말았던 계절 한숨에 떠올리다 지난 길에 두고 온 새벽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어. 사실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혹시 기억하고 있니 반짝이던 너와 나의 미소. 꿈속에서 만날 때면 다시 한번 영원히란 믿어. 넓고 푸른 하늘 아래 사랑이 피었다. 수많은 꽃들 사이로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 아프게 날 불러봐도 돌아갈 수 없다. 너에게 두 번 다시 며 차가워진 네 말투. 더 이상 우린 특별할 수 없었고 침묵보다 더 큰 오해만 남아 텅 빈 이 공간 홀로 서 있어. 너와 밤새워 나누고 싶어. 정말 많이 네가 보고 싶어. 혹시 기억하고 있다면 돌아와 항상 기다려. 다시 한
한번 너를 만난다면 두 번 다시 널 잃을 수 없어. 넓고 푸른 하늘 아래 사랑이 피었다. 수많은 꽃들 사이 넌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 아프게 널 불러봐도 돌아갈 수 없다. 너에게 두 번 다시 사랑이 피었다. 수많은 꽃들 사이 넌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 아프게 널 불러봐도 돌아갈 수 없다. 너에게 두 번 다시 김재환의 그 시절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마이포스트스타님께서 재환님 타 방송사에서 밴드 오디션 리더하고 계신데요. 네. 리더를 하면서도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 작업할 때 뭔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참가자분들께서 실력이 출중하셔가지고 네.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밴드들이 많습니다 하는 그런 약간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어허. 들었어요. 공연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많이 배우고 저도 공연 때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네. 좀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종종 저도 좀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제 준비하면서 경연을 하면서도 이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다 네네. 보니까 아이디어도 서로 많이 공유가 되겠군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음악적으로 다들 자기만의 색깔을 너무 짙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주변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만 해도 그게 저한테 이렇게 막 큰 영향을 영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곡 작업을 할 때도 되게 좋은 영향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끼리 교류하는 게 진짜 네. 큰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진짜로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는 게. 나만의 네. 색깔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색깔도 같이 만났을 때 그쵸.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네네. 자, 우리 해피짜니님께서 우리 아기, 아니 우리 재환 락스타 팀 리더님의 이미지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 절대 귀여운 것, 예쁜 것 시키지 마세요. 시키시면 비키라 지금보다 더 흥하시는 것밖에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대충 시켜달라는 의미죠. 역시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예. 네. 자, 그 재환 씨 살구송이라든지 체리봉봉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챌린지? 아니요. 그 이 두 개 단어만 네. 보시고 네네. 어떤 게 조금 더 끌리시는지. 살구송? 네. 이게 뭐지? 살구? 뭐뭐 살구? 그냥 딱 끌리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제가 바로 시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체리 봉봉이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체리 봉봉 이렇게. 체리 봉봉 챌린지를 그러면 재환 씨에게 요청을 드릴 텐데 잘 모르시죠? 아예 몰라요. 아는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아, 이런 챌린지입니다. 재환 씨가 제 눈을 외면하시네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다 배웠습니다. 예, 이게 체리, 체리, 네네. 체리 봉봉 이 박자에 맞춰서 그냥 귀엽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것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한 건데 이거랑 이거랑 네 체리 봉봉 하고 또 자유롭게 뭐 하트 하셔도 되고요. 뭐 체리 봉봉 이 박자에만 맞춰서 또 하나 더 주시면 안 돼? 박자 남을 것 같은데.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아, 그래요? 마지막에 아, 체리 때 약간 구야우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체리 때.
전 딱 약간 노력형이어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김재원 씨의 예. 체리봉봉 챌린지 주세요. 아우 잘하시네요. 어, 아 근데 부끄러움 없이 잘하시는데요? 아 마스크 덕분에. 아 어. 아 오늘 마스크 잘 쓴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원래 좀 많이 뻔뻔해야지 가능한 건데. 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살구송 해보실래요? 뭐뭐너너 너 때문에 내가 살구 이런 건가? 어 나는 살구야. 안녕. 나는 살구야. 네. 너랑 살구야. 나는 살구야. 살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동작 없어요? 이거 그냥 애드립이에요. 아, 프리스타일. 아, 노래 저, 가사에 맞춰서. 저 프리스타일 못해요. 저는 딱 정해진 것만 딱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약간 이 가사에 맞춰서 느낌 가는 대로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하시면 되는데. 네, 네. 오케이. 아, 오늘 이렇게 또 비키라에 네. 오셨으니까 저희가 네. 영혼까지 오케이. 한번 좀 털어드려야 또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가봅시다. 가사 보이시죠? 네. 네, 노래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나는 살구야. 나는 살구야.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난 살구야.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니까 참 외롭다. 아 좋습니다. 박수. 자 엔딩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뭐 좀 많이 그 기가 빨리신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예 이제. 괜찮아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선배님께서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더 그만 괴롭히겠습니다. 제가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코너 시작할 때 2025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네. 반전 매력 제니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하셨는데 네. 어, 다양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하나가 더 남아있네요. 마지막으로 네컷 포즈 가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죠? 예, 예 진짜 마지막이에요. 오케이. 자 카메라 봐주시고 네.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네 재원 씨 오늘 네.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네. 어떠셨어요? 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 코너들이 신박해가지고 너무나 좋았어요. 색상표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금방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TMI 코너도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편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편하다는 건데. 아 진짜요? 오늘 말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굉장히 편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그 재원 씨랑 단둘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너무 또 재밌으시고 말씀도 네. 잘하시고 착하셔가지고 아, 즐겁게 네.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뭐 또 있네요? 네, 아 그러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대요. 많이 뭐 이렇게 하긴 하네요. 예, 네, 아, 저희가 예, 예. 한번 모시기 어렵잖아요. 워낙 또 네. 스타시니까 예? 한번 오셨을 때 저희 모든 걸 이제 한번 탈탈 털어 가야 되거든요. 비키라에서. 네, 좋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약속하신 벌칙 영상 시켜만 주십시오. 네, 두 배속 댄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원씨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활동 건강하게 재밌게 네.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재원씨 보내드리면서 네. 김재환의 오아시스, 김재환의 굿바이 모닝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원하고 원하겠지 all day 해도 I'm so thirsty 그 알듯 말듯한 네 표정은 왜 자꾸만 나를 목마르게 해 You make me breathe 네가 있어 숨을 쉬어 You make me alive 메마른 내 하루를 달려 너에게로 가
신기루에 휩싸여 나를 잃어가는 것 같아. 방심한 내 맘의 빈틈 사이로 깊이 스며드네. 되묻고 되물어도 나도 그 이유를 몰라. 되뇌고 되뇌어도 이미 빠져버린 girl. You make me breathe. 네가 있어 숨을 쉬어. You make me love. 운명처럼 미끌려 네 마음 끝까지 가. 이제 내게 wanna do 그래 그게 뭐든 에이 I don't know just what to do 이제 네 맘을 말해봐 tell me what you wanna do 너도 원하잖아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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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비투비의 키스 더 라디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데 이모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평소 즐겨 쓰는 것, 잘 쓰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다가 서로에게 어울리는 이모지를 골라주기로 했다.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는 친구 A에겐 먼 하늘을 쳐다보는 이모지를,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 B에겐 머리가 폭발하는 모양의 얼굴을, 우리 중 유일하게 연애 중인 친구 C에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거미줄을 골라줬다. 그리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됐는데, 음? 그냥 평범한 기본 스마일? 왜? 그러자 한 친구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너 몰랐어? 너 맨날 웃고 있어. 우상이야, 우상. 나는 슬쩍 휴대폰 카메라로 내 얼굴을 확인했다. 칭찬을 들어서일까? 나도 모르게 씩 웃음이 났다. 그러고 보니 진짜 닮은 기분도 들었고, 아마 앞으로 나는 그 스마일 이모지를 더 자주 많이 쓰게 될 것만 같다. 오늘의 귀여움, 우쌍. 예나의 스마일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귀여움, 오늘은 청취자 8443님이 발견한 귀여움 우쌍이었습니다. 네, 우쌍.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기운을 주는 좋은 인상을 주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쌍인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인상을
잘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그게 노력에 의해서든 그냥 평상시 그 상태가 됐든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8443님께서도 앞으로 더 기분 좋게 많이 많이 웃고 다니셔서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주시면 좋겠네요. 김수연님,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웃상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최정현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웃상으로 보인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한 끗 차이긴 한데 웃상과 울상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울상이었다면 또 주변 분들이 무슨 일 있나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했을 텐데 우리 모든 분들 다 이렇게 웃는 노력을 많이 해보자고요. K6439님, 제 후배도 맨날 웃어서 웃상이고 별명이 스마일인데 얼굴 보면 기분 좋아져요. 사연자님 인상도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축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다솔님도, 람디도 예쁜 입꼬리와 함께 웃상이에요. 람디가 본인에게 이모지를 정한다면 어떤 이모지 할 건가요? 제 이모지요. 그 핸드폰에 있는 이모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는 이모지는 역시 침 흘리고 있는 이모지를 그 바보처럼 웃고 있는데 그 침 하나 흘리고 있는 이모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사랑스럽고 그냥 순수해 보이고 저는 그 이모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저를 아무따 다람쥐라고, 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람쥐라고 해주셨네요. 다람쥐 이모지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람쥐 이모지 그 전신 모양도 좋은데 약간 얼굴만 딴 다람쥐 이모지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귀엽게 한번 다람쥐 팬덤이 한번 뭉쳐서 좀 건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자, 오늘의 귀여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KBS 쿨 FM B2B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오늘의 귀여움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8443님께 문화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하남 동네 복국에서 밀키트 복요리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콜드의 마음대로. 나는 아마 너를 벗어날 수 없어. 왜 이런 내가 바보 같다고 말을 해. 너가 내게 하는 말은 법이 돼. 모두 지켜내야만 난 너의 맘에 살 수가 있게. 너로 인해 떠오른 멜로디 너만이 내게 줄 수 있어. 오직 널 만나기 전까지 난 사랑을 믿지 않았지. 너로 인해 피어난 것이 내 마음에 시들 수가 없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너가 없으면. Hey, 다 너 맘대로 해. Oh, oh, 나를 가지고 있어. 날 더 이상은 배려하지 말고 그렇게 어서 내 마음을 빼앗고서 너에게 딱 맞춰질 수 있도록 네 마음대로 해. You can control me, please control me. Only you can just control me. 넌 천천히 내게 다가와 어느새 나를 가졌지. You can control me, please control me. Only you can just control me. 넌 천천히 내게 다가와 나를 가졌지. 나의 사랑의 값을 얼마로 쳐줄지 난 너의 마음속에 모두 적음을 했지. 하지만 너는 척망친 나의 마음을 너의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서 데려둬 달라고 됐어. 마치 맡겨놓은 것 같이 너는 마음대로 쓰고 부리지 샀지. 그래 마치 맡겨놓은 것 같이
어서 매겨봐 나의 사랑의 가치. 너가 이를 관두라고 하면 나는 당장 그만둘게. 나는 모두 해결할 수 있어 너의 문제. 난 수학을 잘 못해 my baby but I don't care. 계산 적을 필요가 없으니 우리 관계. 다른 남자들이 너의 비위를 맞출 때 나는 너를 새롭게 또 비유해주네. 너의 마음대로 내가 다 맞춰줄게. 너가 생각하는 대로 다 걸어줄게. 나를 가지고 있어. 날 더 이상은 배려하지 말고 그렇게 어서 내 마음을 빼앗고서 너에게 딱 맞춰질 수 있도록 네 마음대로 해. You can control me, please control me. Only you can just control me. 넌 천천히 내게 다가와 어느새 나를 가졌지. You can control me, please control me. Only you can just control me. 넌 천천히 내게 다가와 어느새 나를 가졌지. 경인여자대학교 인천에 있는 여자대학. 자랑스러운 경인, 경인. 대체불가 인싸대학 경인여대.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시엘팜 닥터필 프로폴리스 앤 이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닥터필.co.kr. 재혼이다 보니 많이 망설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르메리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사랑과 전쟁을 겪은 당신, 재혼은 재혼 전문가에게.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일반적인 증상인지 일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당신의 질병.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판단하기 힘든 직업병. 직업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병 안심센터를 찾아주세요. 문의 1588-6798 직업병 안심센터. 술 한잔에 기분 좋은 이 밤 1668-0050 50번만 대리운전 부르면 순금이 뚝딱. 대리 타고 금 타고 금 나와라 와라 뚝딱. 1668-0050 1668-005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장민호입니다. 대성 SSS 보일러예요. 대성 SSI 컨덴싱 보일러. 미국 위생협회 인증을 받은 대성 보일러로 바꾸면 깨끗한 물이 싹, 가스비도 쏙. 대성 SSI 보일러. 대성 진짜 좋네. 참 고단했던 하루 끝 널 기다리고 있었어. 어느새 익숙해진 것 같은 우리. 너도 지금 같은 맘이면 오늘을 꿈꿔왔었다면 곁에 있어줄래. 이 밤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키스 더 라디오.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B2B의 키스더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원샷 초대석 시간이었는데요. 김재환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 부자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제가 재환 씨에게 푹 빠졌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자 잘 먹을게요, 재환 씨. 네, 앞으로 활동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멜로망스의 짙어져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B2B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이민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 널 잊어보려 계속 노력하고 있어. 괜히 더 즐거운 척 시간을 보내는 날 너 모르겠지. 행복한 척하며 지내다 보면 언젠가 너를 잊게 될 거야.